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70화 광부와 간호사 그들이 서독으로 간 까닭은 기획 이인숙 극본 이상락 연출 이영노 여기서 고국까진 몇 말리던가 고향 산천이 사무치게 그리울수록 편지를 기다리며 애를 태우네 부모와 처자들이 눈에 밟힐수록 아득히 멀어만 가는 조국 조국 돌아가야지 아켄에서 가스를 먹고 잠든 경상도 친구도 잠을 깨어라 사나운 폭풍이 앞을 막아도 우리는 기어이 돌아가야 한다 시에 담긴 마음에 절절한 정도로만 따진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시도 드물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징용 끌려갔던 조선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 60년대 서독으로 돈벌이를 떠났던 광산 근로자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쓴 자작시의 일본 내용이다. 부모와 처자를 두고 이역으로 떠난 그에게 몇 마리일지 모르는 거리에 떨어져 있던 고국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켄에서 가스를 먹고 잠든 경상도 친구는 또 누구였을까? 몇 마리 밖 고국을 목매도 그리워하던 그들이 드디어 고국에 돌아왔다. 그리고 친구하고 저하고 미국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을 갈 길이 없고 독일에 그때 파독 간호사를 뽑는다서 친구랑 둘이서 신청을 했죠. 3년간 독일에서 일을 하고 우리 미국으로 가자.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해갖고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떠났던 20대의 고운 우리의 간호사 누이들이 규민머리가 희끗희끗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2002년 3월 23일 저녁 서울 남산자락의 타워호텔 연회장에는 6, 70년대 독일로 떠났던 광산 근로자들과 간호사들이 대한적십자사의 초청으로 그리던 고국을 방문해 가무여린 표정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36년 만에 처음 왔어요. 서울.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진짜 정말 꿈 같네요. 너무 듣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발전한 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관광다리가 뭐 두세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뭐 지금 뭐 스물 몇 개라 그러니까는 제가 독일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제 남편이 찾아갖고 집을 찾아갔어요. 그 정도로 변했어요. 옛날에 미나리강이 한 조금도 알아볼 수 없게 길이 변하고 너무너무 아파트가 많이 썼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 아파트 같은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참 아파트도 많이 지어졌고 진짜 예,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한강다리가 두세 개에서 스물 몇 개가 되고 미나리광이 신장로가 되고 쓰러져가던 초가집 마을을 아파트촌으로 변모시킨 그 과정에 3, 40년 전 고국을 등지고 머나먼 독일 땅으로 떠났던 바로 그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된 군사정부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박정희의 군사정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해버리자 정부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차관을 들여올 국리를 하게 됐는데 그 대상이 바로 서독이었다. 당시 서독은 2차 대전의 폐허를 딛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부흥을 구가하고 있던 중이었다. 한국의 경제협상사절단이 서독에 파견돼 세 차례에 걸쳐 서독의 리브케 대통령 정부와 협상을 벌이게 됐다. 우리는 이 같은 분단 국가로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서독의 경제발전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피폐한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에 필요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독 정부에게 경제개발에 대한 자관을 요구하는 그쪽의 형편은 이해가 가지만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일이죠. 보증을 서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상업 차관에 대한 보증으로 내세울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뭡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손색 없는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입니다. 이미 가톨릭 단체의 주선으로 서독에 진출한 우리 간호원들이 독일 사회에서 그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광산 근로자도 보내주시오. 대신에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광산 근로자와 간호원들의 3년간의 노임을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서독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상업 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차관 계약을 체결합시다. 대충 이런 의견을 주고받은 다음에 한독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고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3,500만 마르크의 상업 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이다. 양국 간의 이러한 약정에 따라 60년대와 70년대를 통틀어 서독에 파견된 한국인 광부는 8천여 명에 달했고 간호사는 1만 명이 넘었다. 이들 중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해 서독에 남게 된 광부 수백 명과 간호사 4,500여 명이 오늘날 독일의 한인 사회를 이루게 된 것이다. 2002년 3월의 네 번째 주말에 고국을 방문했던 독일 교포들은 다름 아닌 그 당시에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로 서독에 건너갔다가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남아 3, 40년 동안 타국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1966년 3월 서울 시립남부병원. 예, 하영순. 너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여기 오늘 신문에 난 광고 좀 봐봐. 독일에 갈 간호원을 모집한대. 어디서 모집하는 건데? 닥터 균트라고 독일 의사가 한국 간호원 60명을 뽑는다는 광고가 났다니까. 봐봐. 밑자 본전이니까 우리 한번 응모해보지 않을래? 나는 다 했어. 지원서 제출하고 왔지. 뭐야? 이런 큰마기는. 아이고, 친구들이 신문을 들고 와가지고 독일 가는 간호원 독일 모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ILI 학원에 사는데 똑똑 균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찾아가서 그렇게 나도 지망한다 그랬더니 그냥 써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써내고는 이게 정말인지 아닌 말인지 그래서 한 달 기다리니까 여권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갔어요. 내용도 잘 모르고. 이들 중 한 사람이 간호학교를 갓 졸업하고 신출내기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22살의 하영순이었다. 이때는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인력수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독으로 파견됐던 것이 아니고 천주교 계통이나 혹은 개인이 주선해 간호사들이 수출되던 시절이었는데 하영순 일행을 서독으로 데려간 사람은 독일에서 건너온 균트라는 의사였다. 그해 4월 22일 김포공항. 송미야, 가자마자 편지 꼭 보내야 한다. 네, 걱정 말아요, 엄마. 아이고, 저 어린 것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영 말리에 보내놓고 애미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네. 엄마, 엄마, 나 독일 가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아버지랑 동생들하고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 그래. 3년 후에는 꼭 돌아와야 해. 알았다니까요. 엄마 얼른 들어가세요. 그래요. 자. 비행기 출발 시간 다 됐으니까 여권하고 소지품 확인하고 탑승하세요. 정희야,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송미야, 가자마자 편지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비행기를 타볼 엄두를 낼 수 없던 시절. 더구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구라파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이었으니 떠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을 전송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더욱 서럽고 두렵기까지 한 작별이었다. 더구나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어린 딸들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었으니 다 너나 없이 어려운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니까 부모든 친척이든 형제든 간에 그렇게 모두 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누가 오는지 가는지 정말 뭐 언제 갔다 오면은 갔다 왔냐 그 소리 할 정도로 그냥 어려울 때 그 정이 더 이렇게 가깝고 좋았다는 걸 제가 요즘 새삼 느끼고 하여튼 그 당시에는 울음바다였었어요.
막 모두 진짜 가면은 안 오는 줄 알고 계약은 3년 계약을 했는데 모두 사람들이 가면은 안 오는 줄 알고 이렇게 울고 또 심지어는 한 사람이 우리가 63명이 떠났는데 한 명이 안 못 떠났어요. 당초에 닥터 균트가 모집해서 데리고 갈 간호사는 64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공항에까지 나왔다가 결국은 출국을 포기해야 했다고 하영순 씨는 회고한다.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애인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공항에서 여권을 찢어버렸던 것이다. 어쨌든 하영순 일행은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유럽까지 논스톱으로 날아갈 여객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프로펠러 전세기를 타게 됐다. 그런데 그 여객기에는 스튜어디스는커녕 누구 하나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이 달랑 63명의 간호사들만이 탑승을 했었다는 것이 하영순 씨의 회고다. 프로펠러인데 딱 조그만하더라고요. 우리 63명이 딱 타고 스튜어디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찾아서 변소라고 가봤더니 처음으로 이렇게 수색이 변소에 거기에서 이렇게 앉는 줄 모르고 그냥 서서 흔들리면서 그렇게 누고 다니고 그래도 뭐 스튜어디스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뭐 비행기 안에서 이제 죽으러 가나 보다 우리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나 보다 설명서도 없고 뭐 누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밥도 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처음 경유한 데가 카라치라고 인도 거기를 가니까 막 후쿠누쿠라고 카라치라고 쓰여 있어서 알았지 이거 안내 방송도 없어요. 아휴 서독에 가는 건 둘째 문제고 당장 배가 고파 죽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도시락이라도 싸오는 건데. 야 송미야 가방 좀 열어봐 뭐 먹을 거 없나. 그래 얘 엄마가 싸준 김하고 고추장 있는데 우리 그거라도 꺼내 먹자. 그래. 나중에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도착했을 때에야 관계자들이 일부러 그녀들을 굶겼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프로펠러 비행기가 워낙 요동이 심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처음 타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멀미를 할까 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들을 초청했던 균트라는 의사는 63명의 간호사 모두를 뒤셀도르프 시립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마저 생소한 땅에서 그들의 고단한 타향살이가 시작된 것이다. 금년에 54살인 김순복 씨가 150여 명의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김포공항을 떠나 서독으로 향했던 때는 1970년 5월이었다. 그보다 4년 전에 떠났던 하영순 씨와는 달리 김 씨는 한국과 서독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출국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해외 개발공사의 주선으로 출국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양쪽 모두 서독으로의 인력 수출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으나 독일 민간인의 주선으로 갔던 하영순 씨가 3년 동안 월급에서 항공료를 분할 공제했던 데 비해서 김순복 씨는 국가에서 제공한 여객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항공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었다.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계셨고 저희 막내 남동생이 대학을 못 갈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가는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독일 가서 외화를 벌어서 우리 남동생 대학 보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죠. 제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3년간 열심히 뛰었어요. 김순복은 강원도 출신으로 강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 있던 대한석탄공사병원에 근무하다가 독일행 비행기를 타게 됐다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갓 20살이었다. 자, 한국에서 온 간호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쪽에 버스 석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50명씩 나눠 타세요. 어느 버스에 타야 되지? 순복아, 이쪽 차에 같이 타자. 그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150명의 간호사들은 인솔자의 지시대로 석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탔는데 공항을 출발한 버스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 버렸기 때문에 삽시간에 절친한 친구와 헤어지고 마는 경우도 있었다. 각 병원의 수요에 따라서 인원수를 할당해 두었다가 공항에서 숫자만을 맞춰서 싣고 갔던 것이다. 어머, 야, 저기 좀 봐. 사방이 보리밭하고 밀밭이야. 병원에 갈 거라면서 왜 시내를 빠져나와 시골길로만 한정없이 달려가는 거지? 글쎄 말이야. 저 사람들 혹시 우리를 동독으로 데려가는 거 아닐까? 뭐? 아, 저기 혹시 동독으로 데리고 갔다가 북한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해? 1967년에 이른바 동백님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고 출국 전에 반공 교육을 단단히 받았던지라 행선지를 모른 채 버스에 앉아있자니 겁부터 나더라고 했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이상을 달립니다. 그 속으로는 우리 동독 데려가는 줄 알고 이북. 아, 그 먼 곳을 갔는데 병원이 어디 가까운 줄 알았는데 버스에 다 실려가지고 한 버스 한 뭐 50명을 실려갖고 달리는데 밀밭도 나오고 보리밭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그래서 말은 못하게 속이 막 떨렸어요. 아, 우리가 이제 이북 동독으로 돌려가나 보다. 여기 동베를린 서베를린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동베를린을 아무리 떨어지나 다들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모르니까 얘기는 못했거든요. 한 시간 이상을 달리니까요 어느 조그마한 병원에 도착을 했거든요. 베를린 시 외곽의 한 시립병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김순복 일행이 배치된 그 병원에는 35명의 한국인 간호사들이 먼저와 일을 하고 있었다. 독일 땅을 막 밟은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따로 없었다. 1973년 1월 29일 역시 김포공항. 자, 그럼 나 갔다 올 것인 게 우리 철림 잘 키우고. 여보, 응? 몸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뭐 죽으러 가는 감 3년만 있으면 돈 벌어가고 돌아올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집 걱정일 난 말고 그냥 어떻든 몸 성할 공리만 하셔야 되는구만요. 아이고, 그, 아, 군대 한 번 더 간셈 치면 될 것을 갖고 그래. 자, 더 빨리빨리 출국 수속 준비하세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요. 독일로 떠나는 광부들의 경우 상당수가 기혼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는 김포공항 출국장의 이별 장면은 간호사들이 떠날 때와는 그 풍경 자체가 또 달랐다. 먼 이국 땅으로, 더구나 위험스런 지하 막장으로 남편과 아들 그리고 형제를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심사가 오죽했겠는가. 말할 수 없이 섭섭하죠. 이 가족들은 이 독일에 더구서는 뭐 좋은 직장도 아니고 지하 광산에 가서 일을 한다 하니 사지로 자식을 내보내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고 또 여기서 결혼을 했던 분들은 물론 아내들은 다 놔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을 3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없이 가니까 경제적으로는 곧 내일 모레 좀 더 나은 생활이 될란지는 몰라도 그 떨어져 산다는 그 외로움 때문에 참 공항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런데 변변히 배웅 나온 가족마저 없이 담담하게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조실 부모하고 육남매를 부양할 길이 막막해서 서독으로 몸을 팔러 떠나는 전라도 강진 출신의 31살짜리 노총각 김원우였다. 당시 서독 파견 광부는 모집할 때마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간호사와는 달리 광산에서 변변히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지원자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물론 탄광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 자격이 부여됐으나 순전히 독일에 가기 위해서 아무 탄광이나 잠깐 적을 두고 있던 위장 광부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세징 인류대학의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어쨌든 노총각 김원우는 독일의 중서부에 위치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이라는 산업도시의 탄광으로 석탄이 아닌 돈을 캐러 떠났던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 서독으로 날아간 간호사들이 그 낯선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숙사로 이제 배치돼서 딱 들어갔는데 저희들 제가 시립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공양 이렇게 한 방에 막 한 열댓 명이 침대만 놓고 이렇게 그게 기숙사였거든요. 시립병원에. 근데 가는데 기숙사라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는데 방 한 칸에 침대에다가 아주 그냥 커튼도 멋있게 해놓고 아주 그냥 세면대도 있고 그냥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 저는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렇게 아늑한 방을 한 사람이 하나씩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는 세 개가 있는데 한국 사람만 20몇 명씩 이렇게 딱 기숙사 저기 원, 투, 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 하나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디셀드로프 시립병원에 배치됐던 하영순 씨의 얘기다. 어지간히 여유 있는 집이 아니면 집안에 독립된 자기 방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었던 당시에 침대가 놓인 독방을 배당받자 감격스럽다는 것이다. 역시 가장 애로점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일단 뭐 수가 놓은 뒤만 쪽쪽쪽쪽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뭐 구차나하지도 않고 잘 가르쳐주더라고요. 처음에 가르쳐줄 생각도 안 해요. 한 2, 3일 따라다니니까 환자 이름 그다음에 약 투여하는 거 주사 놔주는 게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사약하고 오다 한 거 이름하고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이에 수간원이 이제 투여하는 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내놔요. 그러면 이제 얼른 그걸 가져가서 약을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간원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말도 안 했는데 그 쪽지를 보고 약을 벌써 준비해놓고 주사약도 준비를 싹 해놓으니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한국인 특유의 눈치와 성실성으로 이겨냈다는데 하영순 씨의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다. 베를린 시립병원에 배속된 김순복 씨는 여자 내과의 당뇨병 병실 담당이었는데 더구나 당뇨병 환자니까 소변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걸 다 우리가 치워야 되고 가래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치워야 되고 아니 이건 뭐 간호사가 아니라 이건 뭐 청소부인 것 같아요. 이거 청소부인지 간호사인지 뭐 주사 손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거는 수간호원들, 수도간호원 밑에 있는 간호원들이 다 해치우고 우리는 그냥 청소나 하고 환자들 할머니들이 죽기 전에는 병원에서 다 죽거든요. 할머니들 가서 이렇게 먹여주는 거. 우리 독일에는 병원에는 여기처럼 보조자들이 하지 않고 간호사들이 전부 다 합니다. 김순복 씨는 한국에서 간호사가 하는 역할은 독일로 치면 레지던트 의사가 하는 역할이고 대접도 그만큼 받고 있는 셈이라고 얘기한다. 독일의 경우 보호자가 간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모든 치닫거리를 간호사가 도맡아 한다는 것이다. 오늘 이쪽 병동 야간 근무자가 누구지? 네, 접니다, 수간호사님. 오늘 씻어야 할 환자가 몇 명인지 알지? 아, 네, 16명입니다. 6시까지는 끝내야 돼.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고해. 자, 야간 근무자 아닌 간호사들은 퇴근해. 김순복은 밤잠이 없는 편이어서 야간 근무조를 자원해서 했다는데 여러 일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작업은 환자의 몸을 씻어주는 일이더라고 했다. 환자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지금 55kg거든요. 3배 나가는 환자예요. 이 환자를 내가 치워보세요. 밤에, 그러니까 제가 밤에 잠이 없거든요. 그래서 밤번을 하려고 했어요. 새벽 2시 반에 잠자는 시간에 환자를 씻기 시작해요. 16명을 씻겨요. 16명을. 침대도 큰 데다가 그 당시 지금은 참 가볍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무거운 침대였었고 옆에 환자가 떨어지지 않게 무거운 채상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떨어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걸 다 빼고 그 무거운 환자를 일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씻치고 그리고 시트까지 다 갈아줘야 돼요. 그걸 2시 반에서 시작해서 6시까지 끝내야 해요. 간호사의 역할이 이러했으니 한창 경제 부흥을 구가하던 독일 사람들이 그 힘든 간호사 일을 기피했던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죽겠다. 아, 그 다리야.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상순아! 이 상순! 아! 상순아 왜 그래? 아, 내 다리 다리 좀 주물러 줘. 지가 나서 아파 죽겠어. 저 잠깐만 똑바로 누워 봐. 야, 이 기집애야. 다리라고 그냥 뼈다귀만 앙상해 가지고. 귀찮아도 끼니를 좀 제때 챙겨 먹어. 퇴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다 되는데 밥해 먹을 기운이 어딨어. 독일 간호원 애들 봐라. 응? 키도 크고 덩치가 산만하잖아. 이 삐쩍 마른 몸뚱아리로 걔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니 지게 안 나고 배겨? 우리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에다 쌀밥 한 그릇만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엄마 얘긴 또 왜 꺼내냐? 그 독일 간호원들은 얼마나 억센지요? 어렸을 때부터 잘 먹어서 그런지 너무 억시고 일도 잘하고 건강한데 우리는 하여튼 뭐 몇 시간만 하고 나고 집에 오면요 다리에 쥐가 내려 잠을 못 잤어요. 저는 1년간 울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게 사실이야. 부모도 없고 밥도 해주는 사람 없고 내가 해 먹을 수도 없고 하루는요 내가 수제비를 먹고 싶어갖고 물이 끓는 물에다가 밀가루를 뜯어 넣는 걸 모르고요 찬물에다가 수제비를 밀가루를 뜯어 넣었거든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코플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보고 야 너는 강원도 음식 이런 음식도 있느냐 내 잘못은 모르고 우리 강원도 30여 년 전의 일인데도 당시를 회상하는 김순복 씨의 목소리가 잠겨들고 있었다. 김순복 씨가 간호사로 일했던 70년대 초에 월급 액수가 700마르크였다는데 한국에서 받던 급여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높은 액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간호사 수준이 독일에서 월급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700마크 받아갖고 100마크를 집에다 두고 600마크를 한국에다 붙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붙인지 아세요? 독일에 한국에서 우리 나갈 때 외화 획득하기 위해서 외환은행에서 정기 적금을 3년을 들었어요. 다 누구나 다. 응?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알고는 한 600마크 정도 다달이 붙이는 그런 금액에 적금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마크 몽땅 붙이고 바로 그 정기 적금이 한국이 서독은행에서 상업 차관을 들여올 때 서독 측에서 요구한 담보였던 것이다. 손에 쥔 돈이 넉넉했다 해도 그 돈을 쓸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 김순복 씨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까지도 그냥 지나쳐 보낼 수는 없는 일. 예, 순복아. 지난주에 월급도 탔겠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몸보신 좀 하자. 몸보신? 뭘로 몸보신을 하는데? 슈퍼에 가서 달기나 한 마리씩 사다가 구워먹자. 응? 그런데 너 닭고기가 독일말로 뭔지나 알아? 에휴,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따라만 오셔. 그래서 두 사람은 슈퍼마켓으로 달려갔는데. 야, 상순이 네가 닭고기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얼른 달라고 해봐. 아휴, 까짓거. 만국 공통어가 있잖아. 슈퍼마켓에 간 그들은 목소리까지 가다듬고 나서 우렁찬 목소리로 닭울음 소리를 냈다는데 저머니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다라고 했다. 그래 한 아이가 야 우리 닭고기 사러 가자. 야 닭고기가 뭔데?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갔더니까 닭고기 생각이 안 나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닭이 꼬꼬댁 하고 오르니까 우리도 꼬꼬댁 가자. 그래서 그래 가갖고는 꼬꼬댁 달라니까 이 점원이 어깨만 흔들고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안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아유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도 모르냐 나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 독일 닭은 꼬꼬댁 하고 울지 않고 끼끄리끼 하고 온다잖아요. 닭울음 소리가 만국 공통의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디셀도르프 시립병원의 하영순 일행은 어느 정도 사전 준비를 해갔던 덕분에 소망하던 닭고기를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야, 하영순. 슈퍼 점원이 암만 해도 못 알아먹는 모양인데 그냥 수탉이라도 사다가 구워먹자. 응? 수탉은 즐겨서 안 된다니까. 야, 그럼 무슨 재주로 암탉고기를 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왔지. 어머, 그랬어? 짠. 어머, 얘. 독일말로 계란을 아이오라고 하고 엄마를 무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계란의 엄마를 내놓으라고 하자고. 오야. 네가 가서 아이오의 무터를 빨리 내놓으라고 한번 해봐. 알았어. 계란을 가져갔어요. 계란을 가져가서 슈퍼마켓가지고 그 점원을 불러가지고 이 계란의 엄마를 내놔라. 왜냐면 안 그러면 수탉 주면 수탉이 질기잖아요. 맛있고. 왜냐면 포 구워먹으려면 암탉을 구워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란의 엄마를 내놓으라 그랬더니 그 슈퍼막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이제 암탉을 주면서 우리가 가기만 가면은 그냥 계란에 엄마 줄 거냐고 계란에 엄마 줄 거냐 그러면 고기만 끄떡끄떡 하면 죽으래서 그 60명이 그 닭을 많이 사다 구워먹었어요 처음에. 그 슈퍼마켓 주인은 지금도 어쩌다 하영순 씨가 찾아가면 달걀 엄마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반가워한다고 한다. 한편 닭고기를 사는데 실패한 김순복 일행은 이번엔 정육점으로 찾아가서 똑같은 시도를 했다. 꼬리곰탕이 먹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꼬리곰탕 집에 가서 이제 육국간에 가서 꼬리곰탕을 독일말로 표현을 못해서 친구 하나가 야 소가 무하고 우르니까 무하고 엉덩이를 대고 손으로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면 꼬리라 생각하고 그랬더니까 점원이 알아맞히고 주더라고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한솥 끓여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때는 항상 모여 살았어요. 1973년 1월 31일 새벽 라인 강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한 탄광촌. 빨리빨리 일어나라! 작업 출동 시간이야! 아이, 우리도 오늘부터 작업 나가야 되나? 야, 김원호.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설마 오늘부터 막장에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시키겠냐? 야,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닐까 싶게 얼른 누워서 더 자. 거기 한국에서 온 광부들 뭐하나? 빨리 못 나오겠나? 아이고, 이 독일 놈들 참 징한 놈들이네. 그래, 기왕에 돈 벌 놓은 거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자 까짓까. 독일 사람들 냉정하고 독한 사람들이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노동자를 데려왔으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여독 좀 풀고 휴게크룸 해서 좀 지하에다 들여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게 아니더라고요. 30일 날 도착했는데 30일 날 방 배치해주고 뭐 다 해주고 기숙사 설명해주고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서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가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설명해주고 그러고 나서 31일 날 바로 아침에 새벽 5시에 전부 다 일어나서 직장이라는 그 광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광부들은 지하로 통하게 돼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0m가량을 내려간 다음 일부는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그보다 500m를 더 내려간 곳에서 채탄 작업을 했다. 물론 당시에 우리나라 탄광보다는 좀 더 기계화되어 있었고 좀 더 안전했지만 그러나 완벽한 기계화나 완벽한 안전장치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었다. 우리나라 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독일의 탄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시루떡 만들죠. 그러듯이 떡가루가 바로 탄층이 되고 고물이 놓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석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면 우알로 이렇게 깎아 나갑니다. 한번 깎아 나가면 탄이 약 한 150톤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깎고 나가면은 그 길이가 한 150m 되는데 그걸 한번 깎고 나가면은 그걸 다음 또 깎아 나갈 수 있게끔 위에 동발이라는 걸 메고 안 쏟아지게끔 이런 작업을 하고 기계를 밀어넣고 이런 작업들입니다. 아이 김원호,
아, 김원우 안 들려? 아이고, 그 입에 탄가루 들어가는디 왜 자꾸 말을 시켜? 시방 우리가 이 밑으로 한점없이 파고 내려가면은 어디가 나올까? 아, 자네 고향 전라도 화선으로 뻥 뚫릴 것이구먼. 시작때 오는 소리 말고 이해가요. 아, 이런 헛된 소리라도 안 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올 것 같아서 그리요. 아유, 뭐 또 싫은. 지하 탄광의 모습이야 어디나 다를 바 없겠지만 고향 산천과 가족을 이영만리에 두고 떠나온 데다 사방이 어둠과 석탄 더미로 둘러싸인 막장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엄습해 오는 고립감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김원호 씨는 얘기한다. 작업이 끝나고 통근 버스가 기숙사 입구에 멈추면 유독 한국인 광부들만 불안하게 달려가는 곳이 있었다. 수의식이었다. 예, 보통 새벽 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작업실에 처음에 들어가는 게 한 5시 반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끝나고 다시 기숙사에 돌아오면 오후 1시나 2시쯤 됩니다. 그래, 버스에서 통근 버스에서 바로 내리면 제일 먼저 뛰어간 게 어디를 뛰어가느냐 하면 그 수의실에 혹시 내 편지 와 있는 것이 없나 이걸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쪽을 먼저 뛰어갑니다. 배고픈 것도 있고 식당은 그 다음이에요. 고국의 가족으로부터 편지가 날아온 사람들은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편지를 읽기에 바빴다는데. 형님, 머나먼 타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들은 형님 덕분에 별거 없이 잘 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신 집안에 형님마저 안 계시니 집안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편지를 저희 형제끼리 돌려가며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식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날 편지를 받은 광부들은 얼굴 색만 봐도 금방 구분이 되더라고 했다. 눈자유가 벌겋게 부어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악착같기는 광부들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광부들은 물론이고 유고나 터키에서 온 광부들도 일하기를 꺼리는 일요일이나 국경일에도 한국인들은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악착같은 점은 엄청나게 악착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터키 조그마하고 체력 적은 사람들은 이 병낙과 겁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스탬펠이라는 것은 도급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걸 50개를 치면은 기본봉이고 51개를 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돈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죽자 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70개, 80개 이렇게 치면은 그때 당시에 딴 작업장에서 일한 사람은 배의 임금이 되고 하니까 그런 일을 자원해서 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우울한 소식은 독일 내 다른 탄광에서 일하던 한국인이 사고를 당해 희생됐거나 큰 부상을 입어 귀국하게 됐다는 등의 소문이었다. 돈벌이를 하겠다고 먼 길을 떠나온 같은 처지의 동료로서의 안타까움과 그런 사고가 언제 자신들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주말 오후 듀셀도르프 시립병원의 한국인 간호사들의 기숙사. 여자들만 귀가하는 기숙사 입구에 웬 남자들이 한 무리 몰려와 퇴근하는 간호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 그쪽 광산에서 일하는데 저 시간 있으시면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저씨, 잠깐 통성명이나 좀 합시다. 아, 저 피차 이북 땅에서 고생하는데 외로움 달래가며 한번 잘 지내봅시다. 예? 갔다! 나 친구, 저 아가씨가 내 데이트쇼 만들었다 이거야! 인근 광산에서 일하는 한국 남자들이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 몰려온 것이었다. 그게 주말 되니까 근무 끝나고 오니까 양쪽에 광산에서 일했던 한국 남자들이 줄을 쫙 서 있으면서 막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그냥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경우에는 친구들 6명이 너무 똘똘 뭉쳐 재미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외롭지 않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지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시간 있습니까? 뭐 이렇게 찝쩍거려가지고 이제 있다 그러면 만나고 그러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친해지는 경우 남자가 여자의 기숙사로 초대를 받아 따뜻한 쌀밥을 지어 맛나게 먹기도 했다고 하영순 씨는 얘기한다. 하영순 간호사의 경우 성당의 신부로부터 광부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는데 그 사람이 지금 독일에서 그녀와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현재의 남편이다. 그 당시에 광산에 있는 분들이 다 호족을 이렇게 결혼했다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와요. 봉급이 많이 받으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봉급을 적게 받고 결혼해가지고 혼자 와 있으면 수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서류를 결혼했다고 바꿔가지고 왔나 봐요. 근데 제 애기 아빠하고 세 사람만 그래도 호족만큼은 드리피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총각으로 그래 있었더라고요. 일부 광부들이 가족 수당을 얹어받기 위해서 미혼이면서도 자녀를 둘 셋씩 둔 기혼자로 서류를 꾸며오기도 했는데 그 남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다. 중부 독일과는 달리 김순복 씨가 근무했던 베를린에는 광산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남자를 구경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김순복 씨의 얘기다. 아, 모처럼 휴일인데 꽃다운 처녀들이 기숙사 골방에 틀어박혀서 이게 무슨 청승이냐. 글쎄 말이다. 한국에선 어지간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아까운 청춘이구나. 야 김순보, 너는 응? 사흘이 멀다 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애인을 고국에 두고 왔다면서. 지금 무슨 배부른 소리냐 너? 천리밖에 있으면 뭐하니? 그 대학생 애인 배신하면 너 벌받는다. 당시 김순복은 이른바 첫사랑의 애인을 한국에 두고 갔었고 그녀의 부모도 당연히 3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귀국하면 두 사람이 혼인을 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김순복은 3년 만기가 돼 귀국했다가 다시 독일로 가서 독일인 의사와 가정을 꾸렸다. 아직 그 편지 이만큼 모아놨어요. 제가 80살이 되면은 우리 지금 현재 남편도 없고 나 혼자 만약에 살게 되면 그거 꺼내가 한번 읽어보려고 태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6, 70년대를 풍미했던 서독바람은 한국의 한 남자 대학생으로부터 애인을 빼앗아간 모진 바람이기도 했던 모양이다. 간호사들의 경우 3년 만기가 돼서 연장 근무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졌으나 광부들의 경우는 그것이 어려웠다. 그런데 광산 근로자가 한국인 간호사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인에게 허락된 체류 기간만큼은 남편에게도 체류가 허용됐다. 그러다 자녀를 낳게 되면 다시 연장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영주권이 주어지다라는 것이 역시 파독 간호사와 현지에서 결혼을 한 김원우 씨의 체험담이다. 거기서 일단은 자녀가 없을 때는 그렇게 나가라고 귀찮게 하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꺼번에 한 5년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5년 연장을 해주고 나서는 예, 이제 무기한 그 거주할 수 있는 독일말로 하면 운베프리스트 체류를 무기한으로 허가를 한다는 거. 너희 나라 여권이 되어 있는 만큼은 연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거기서 영주권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한국 국적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시민권만은 받지 않고 있다고 김원호 씨는 얘기한다. 물론 광부의 경우 3년 만기가 끝난 후에는 많은 수가 귀국을 했다. 현재 독일의 교민 사유는 6, 70년대에 파견됐던 간호사와 광산 근로자들이 주축이 돼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교민들보다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이세들 역시 성공적으로 교육했느라고 자부한다. 김순복 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분들은 다시 대학 들어가서 저기 독일에서 네 독일 대학에 나와갖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의사들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건 우리 한국 부부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치고 집 마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집이라는 게 굉장히 큰 우리의 그것을 차지했나봐요. 그래갖고 집들은 다 갖고 있고 아이들은 둘은 보통 두세서 다 갖고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지금 10년 후에 우리 독일을 보면은 우리 2세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대, 법대, 경제학,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애들이에요. 어려웠던 시절, 몸뚱이 하나로 지구의 반대편까지 날아가 모진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경제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노고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왕년에 광부했던 김원우 씨는 그 점이 못내 서운하다. 그 돈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경제 부흥에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서운한 것은 그것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알았던 세대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까마득인 옛일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산다는 것. 역사 어느 한 페이지에도 그렇게 기록이 안 되었다는 것. 비디오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70화 광부와 간호사 그들이 서독으로 간 까닭은 이상락 극본 이영로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